야, 이거 순두부 같네요. 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이렇게 레진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는 이런 출력물들을 이렇게 알코올에 씻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알코올에 빠뜨리거나 또는 이런 세척기에 돌리게 되죠. 전용 세척기가 없어도 이런 밀폐용기를 이용해서 씻을 수 있겠죠. 사용된 알코올을 어떻게 재사용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번 사용된 알코올을 이렇게 밀폐용기에 모아 담습니다. 밀폐용기를 해가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며칠 놔둡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제 박스가 투명하기 때문에 알코올에 남아있는 레진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태양광 UV에 다 이렇게 굳습니다. 마치 두부처럼 말랑말랑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 레진 덩어리들을 덜어내면은 알코올을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말랑말랑한 재질이 됩니다. 두 번째 통에도 이렇게 레진이 무슨 순두부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진 덩어리들을 건져서 버려주고요. 알코올을 하나의 용기에 모아줍니다. 이렇게 금속체에 걸러서 다른 용기에 다시 부어주면 레진 없는 알코올이 모이게 됩니다. 잔여 레진이 이렇게 걸러진 걸볼수 있죠. 이 알코올은 1차 세척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새 알코올을 추가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체에 한두 번더 걸러주면 좀더 잔여물 없는 알코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척된 알코올을 어떻게 재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